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날이 있는데요. 올해의 더위 물리치기 위해 든든한 보양식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외부 공간에 감염 안전 진료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증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워킹스루 방식이 도입돼 검사자와 환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다녀온 김소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감염증 장기화에 대비해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외부 공간에 감염 안전진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4계절 진료 및 검체 채취가 가능한 감염 안전진료 부스는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돼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대비해서 4계절 가능한, 운영 가능한 진료 및 검체 채취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킹스루는 말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워킹스루의 방식이 도입된 1인용 감염 안전 진료 부스가 평창군 보건의료원 외부 공간에 설치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갖춘 부스에 검사를 받은 사람이 혼자 들어가면 의료진은 벽 사이로 난 장갑에 손을 넣어 환자의 코와 입에 기다란 면봉을 넣고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진료소에서는 한 명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감염 소독과 환기 등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1인 진료 부스를 이용하면 검체 채취와 감염 소독까지 10분 안으로 끝나 감염 우려도 낮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의료진이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면 진료와 검체 채취를 했던 기존 선별진료소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진료를 했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건데요. 비대면의 진료 방식은 의료진과 검사자 간의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습니다. 검사자 구역에는 공기를 헤파 필터로 걸러서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음압 장치를, 의료진 전용 구역은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양압 장치를 설치해 감염 위험을 낮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감염 안전진료 부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 장마, 한파 등 기상 악화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됐으며 의료진의 보호복 착용이 필요 없는 비대면 안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선별진료소 재정비로 감염 위험을 낮추고 더위 속에서 보호복 착용으로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협조해달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즉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더구나 이제 무더위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피로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낮추고 더구나 이제 감염에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에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감염 안전 진료 부스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이 달라진 진료 부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민과 의료진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햇빛700 김소혜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3일 평창돔경기장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 돔 경기장은 1999년 강원 아시안게임의 주 무대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끈 시발점이 됐으며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중요한 시설입니다. 용평리조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평창돔이 앞으로 평창군에서 각종 국제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창군의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기부 체납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추진해 경기장의 내외부와 주변을 정비하고 2021 세계 청소년 동계대회,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평창군 먹거리위원회 위촉식 및 평창 푸드플랜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직 및 공개모집위원 32명, 자문위원 5명이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1부는 위촉식으로 2부는 착수보고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됐습니다. 또한 평창군 먹거리의 종합계획 수립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푸드플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돌문화체험관에서는 2020 평창 숲속 평화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민, 뮤지컬 가수 박소연, 맛밴드 등이 출연했으며 평창 초청 공연으로 오카리나, 우쿨렐레, 앙상블 공연이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객석 간 1m 거리 두기로 좌석을 배치했으며 일반 객석 2,000석, 팔레트 객석 1,200석으로 총 3,000여석을 확보했습니다. 평창 평화 페스티벌은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리며 평창 숲속 평화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형으로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7월 15일과 17일 이틀간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장학교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의 개념, 역사, 우수성 및 고추장의 특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미각학습, 고추장 담그기, 고추장 활용 음식 만들기 등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미각 교육은 요즘 사회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찾아가는 장학교는 한국식 미각 교육의 일환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추후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식생활 교육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휴가철 맞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7월에서 9월 말까지 매주 금토일 평창읍 바위공원 내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메밀 제품, 옥수수, 잡곡, 버섯, 평창잣, 산양삼 등 20여 가지의 품목이 판매됩니다. 한편 평창군은 온라인을 통한 상시 농특산물 특판 행사, 온라인 직거래, 휴가철 도로변 판매장 운영, 농촌 체험마을을 통한 체험형 직거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농산물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7월 31일까지 농촌 관광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생 관련 사고 및 화재, 안전사고 등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며 안전관리체계, 화재, 안전사고,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민박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신고 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홍보도 병행해 실시합니다.
평창군 밑안면은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합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는 방문객 목적에 따라 민원 창구 안내, 각종 민원 신청서 작성 방법,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여러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빈번히 발생하고 밑안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4.6%를 차지하는 점에서 착안됐습니다. 밑안면은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보조를 꾸준히 채용해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단체에서 개별로 관광시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여행 상품을 운영한 여행사 및 학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지원 신청 가능한 유치인원을 기존 25명 이상에서 최소 1명으로 하향 조정해 지원합니다. 또한 평창군은 평창 시티 투어 운영을 개별 관광객을 위한 코스로 전환해 올림픽 로드, 진부 장로드, 봉평 장로드 등 기존 정규 코스 외에 에코 힐링 로드를 신규 운영합니다. 한편 멍 포레스트인 평창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평창군이 제시한 것으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 애견인에게 많은 관심과 반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평창군이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해 마을이나 개별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사업입니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66억 3,700만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서면 심사와 공개 평가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차 현장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평창을 만들고 금년 1월 전국 최초로 RE100 도시를 선포한 만큼 에너지 자립 도시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4일 2020년 평창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심화과정은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한 강의와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한 실습 등으로 생활 속 도시재생을 실천해보는 알찬 일정으로 구성돼 수강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창군은 8개 읍면 137개 마을 주민공지사항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TTS 서비스 방송과 전화 음성으로 옥외 스피커나 가정용 수신기를 통해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으로 구성됐으며 풍진,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임산부의 임신 주기에 맞춰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